Hey, what's good? What's popp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이번 시간에도 랩비의 리액션 비디오를 가보고 팀 수보이 래퍼들의 1대1 배틀을 볼 거예요. 예, 이번에는 또 예상하셨다시피 테이지 vs 공이라는 래퍼의 경기를 볼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도 봤지만 댓글 반응도 그렇고 조금 이 경연에서 승패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 곡의 제목이 디조이 땀작이라고 읽던데 해석해보니까 트라이앵글 월드라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가사가 이게 텍스트화된 게 없어가지고 제가 해석을 하지는 못해서 그냥 이번 시간에는 이 두 사람의 어떤 퍼포먼스만 보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테이지 리액션 비디오를 올리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많은 피드백을 주셔서 테이지가 어떤 래퍼인지 저도 이제 좀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릴게요. 테이지가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우승 후보가 그렇게 한두 명은 아닌 것 같아. 몇 명 좀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좀 실력이 있는 래퍼들이, 재능 있는 래퍼들이 좀 많이 이 시즌1에도 출전한 것 같아가지고 진짜 좀 누가 우승 후보가 될지는 가늠이 잘 안 가더라고요. 네, 어쨌든 보기로 하겠습니다. 디조이 땀작 트라이앵글 월드 보겠습니다.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This is 마동왕 그랑조에 나오는 트라이앵글 같다. Oh, 많은 분들이 이 테이지의 랩 을 보면서 댓글에 발음이 되게 깨끗하고 명확하고 되게 잘 들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외국인인 제가 생각해도 언어는 알아들을 수 없어도 굉장히 명확하게 랩이 들린다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브로 굉장히 잘하는 거지. 이야, 랩을 타이트하게 뵀는데 전혀 호흡에 뭔가 그 흐트러짐이 없어. 야, 이런 경연 좋아.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스트레이트 랩으로 그냥 이렇게 박살내는 거 있지. All eyes on us. 그리고 테이지가 입은 저 블랙 패션이 두 사람의 착장을 봤을 때 테이지가 입은 저 블랙 패션이 좀 더 눈길이 가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 이 공이라는 래퍼는 좀 긴장한 게 느껴져요. 랩을 못한다는 느낌은 아닌데 타이트한 랩을 뱉을수록 자신이 뱉어야 될 랩의 마디수가 많다 보니까 긴장하게 되면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뭔가 여유롭지는 않아 보여. 굉장히 좀 조급해 보이는 그런 느낌? 이건 이미 이 정도만 봐도 누가 올라갈지 약간 결정되는 것 같긴 해요. 자신이 타이탄 랩을 뱉어도 정말 막 버스타 라임즈처럼 진짜 라이브에서도 막힘없이 해낼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는 화려하게 랩 스킬만 뽐내야겠어, 화려한 스킬을 봐라, 이런 식으로 해도 호흡이 힘들고 뭔가 긴장해 있고 이런다면은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낼 수가 없는 거지. 이렇게 대면하면서 랩하는 거 멋있다. 랩을 뱉을 때도 좀 되게 뭐 자신감 있잖아. 좀 카리스마 있게 이렇게 팍팍 뱉는 거. 아, 생일이야. 살벌한 퍼포먼스 뒤에 생일 퍼포먼스를 하니까 되게 재밌네요. 네, 이거는 뭐 제가 더 이상 코멘트 할 게 그렇게 많이 없을 것 같아. 그냥 제가 들어도 테이지가 그냥 압도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무리 본인이 랩을 잘한다고 생각해, 진짜 막 플로우도 화려하고 타이트하게 뱉고 진짜
기술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갖고 있어. 근데 자신감이 없고, 라이브 할 때 자신감이 없고 긴장하고, 긴장한 상태에서 자신의 타이트한 랩을 또 기억해서 소화해내기가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누가 더 긴장을 덜 하냐의 차이였는데, 이 공이라는 래퍼가 긴장을 안 했으면 상황은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테이지가 뭔가 흔들림 없고 약간 묵직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약간 투수가 150km짜리 강속구를 그냥 한가운데에 이렇게 쫙 꽂아 들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랩을 뱉어버렸어요. 바람을 가르면서. 멋있었던 것 같아요. 잘하면 우승 후보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치민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패스야.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